수원의 한 모텔에서 새벽 시간에 불이 나 투숙객 2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텔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6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22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1층 계단실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되므로 담배꽁초 의심돼서 추가적인 조사가...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화염에 녹아내린 건물 구조물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예천군의 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1층 마트하고 이제 2, 3층 웨딩홀하고 이제 규모가 면적이 4,6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크니까.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 지름 70cm, 깊이 20cm 크기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부서졌습니다. 관할구청이 신고 20여 분 만에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